밀리는 거 없이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정말 자극 없이 순하게 수분감만 가득 채워준다. 내 목구멍까지 싹 개운해지는. 나는 얼굴에 손도 안 대겠어. 이거는 두 개를 함께 합쳤을 때 시너지가 미쳤다.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요즘 봄이라고 또 지갑이 턱턱 열리잖아요? 네, 그게 나만 그럴 것이 아니다. 우리 몽독자들도 호시탐탐 여기저기 노리고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들로 쫙 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흔한 오량 추천템은 조금 식상하니까 오늘은 제가 카테고리별로 같이 썼을 때 시너지 200% 되는 꿀 조합들까지 섞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꿀조합은 짠! 요거예요. 얘는 필리밀리 비건 페이스타올이고 얘는 바이오던스의 하이드로세라놀 리얼딥 마스크입니다. 우선 얘네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의 비하인드를 살짝쿵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프라하로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프라하를 딱 출발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턱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확 올라오더니 접촉성 피부염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은 부위도 아니고 진짜 턱 전체가 시뻘개지고 막 오돌도돌 와다다다다 뭐가 난 거야. 평소에 쓰던 스킨케어 싹 정리하고 진정, 뭐 수분, 장벽 이런 거에 좋은 제품들만 일부러 골라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게 우선 제가 수건을 여전히 뭐 세안할 때 잘 안 쓰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욱 나는 얼굴에 손도 안 대겠어, 수건도 되지 않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 필리밀레 비건 페이스타올을 더욱더 애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 휴지처럼 이렇게 한 장 딱 뽑아서 쓰는 타입인데 이게 진짜 좋은 게 표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무표백에다가 비건이라서 진짜 순하면서 얼굴에 이렇게 댔을 때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애용하던 제품이라 몽독자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이번에 턱이 또 와랄랄라 되면서 한 번 더 이 페이스타올의 소중함을 느꼈다. 저처럼 민감하신 분들, 이런 피부염 같은 거 종종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수건 대신에 이런 페이스타올 사용하는 습관을 아마 들이시면 훨씬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방지해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습관 중 하나고요. 자, 이렇게 페이스타올로 세안 후에 마무리를 했으면 저는 요거 바이오던스 하이드로세라놀 리얼딥 마스크 이거 이번에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이건 사실 제휴가 마켓을 했을 때 몇 개월 전에 제가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그때는 좋은데 막 와 엄청 좋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 못 느꼈거든요. 이거는 콜라겐 마스크가 아니라 하이드로겔 타입의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판테놀, 그다음에 장벽에 좋은 세라마이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고농축 겔 타입의 마스크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피부염이 심한 한 3, 4일간은 그냥 연고만 발랐고요. 차츰차츰 차도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얘를 사용을 했는데 프라하에서 진짜 이번에 얘의 찐텐을 제가 느꼈어요. 우선 진짜 시원해서 올려주고 나면은 그 쿨링감 때문에 피부 온도가 확 내려가거든요. 이 마스크를 해주고 나면 울긋불긋한 게 우선 1차적으로 진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판테놀이랑 세라마이드가 다 진정, 그다음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1시간 정도 해주니까 진짜 확 진정이 빠르게 돼서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봤어요. 몽독자 중에 저는 아직 콜라겐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분과 진정 라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이런 하이드로겔 마스크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민감하신 분들 요즘 진짜 피부 컨디션이 막 푸석푸석하고 나는 기초에 충실해야 돼 하시는 분들도 요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아마 만족도가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진짜 몇 통째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찐찐찐 저의 애정템인데요. 바로 더마토리 히알샵 배리어 앰플 B5 히알샵 배리어 크림 B5입니다. 중독자들 요거 진짜 요물입니다. 제가 이 구역의 결친놈으로서 그다음에 대표 관성 김미연으로서 정말 제대로 정착한 수분라인 스킨케어 템인데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단순히 수분만 공급하냐? 노노. 수분, 피부결, 그다음에 장벽까지 케어해주는 근본템 같은 제품입니다. 먼저 앰플부터 설명 빠르게 갈게요. 딱 봐도 찰방찰방 거리는 제형답게 아주 묽은 타입의 앰플인데요. 이런 히알루론산 제형 특성상 조금 미끌거린다는 느낌을 받은 제품들이 사실 꽤 많았는데
이 제품은 바로 피부에 착 밀착되면서 또 마무리감은 끈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피부 속보습은 잘 채워져서 촉촉하고 또 피부 겉에 남는 거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니까 베이스 깔기 전에 진짜 듬뿍듬뿍 발라줘도 밀리는 거 없이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저는 파워 건성답게 나이트 스킨케어 해줄 때나 유독 건조함이 조금 많이 느껴진다 할 때는 두 번에서 세 번까지도 레이어를 해주는데 근데도 밀린다거나 제품을 뱉어낸다는 느낌 없이 레이어를 쌓는 족족 수분감이 채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프라하 가기 전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른 고기능성 제품들은 일절 바르지 않고 그냥 크림 연고랑 이 앰플만 발라줬어요. 이 앰플이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라 그런지 정말 자극 없이 순하게 수분감만 가득 채워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역시 기본 수분 관리가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라고 또 한 번 느꼈고 단순 수분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장벽 케어도 같이 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빨리 컨디션이 돌아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 3일 정도 사용을 하니까 진짜 피부 컨디션이 좋아져서 그 이후로 더 사랑하게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데일리하게 그냥 매일매일 쓰는 수분 앰플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같이 쓰면 시너지 더 폭발하는 이 히알샷 베리어 크림 보여드릴게요. 푸딩처럼 보습감이 낭낭하게 느껴지는데 정말 듬뿍 발라도 유분감이 과하다거나 끈적이는 느낌 없이 피부에 사르르 스며드는 제형이 정말 압권이에요. 이건 진짜 써보셔야 압니다. 그리고 몽독자들, 이 크림이 약간 실키하고 부들부들하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화잘먹 크림으로 완전 추천드리는데 양을 좀 많이 발라도 유분기가 많이 돌지 않아서 베이스가 진짜 잘 먹더라고요. 건성들은 수분 충전하기에 아주 딱이고요. 그렇다고 유분감이 많이 돌지 않아서 지성분들이나 복합성도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올리브영 추천템답게 이번에 우리의 지갑 털이범이 되어도 진짜 눈 감아줄 수 있을 만큼 혜택이 너무 좋아서 올리브영 프로모션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이 히알샷 베리어 앰플은 원 플러스 원 개념의 리필이 들어간 기획 세트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 요거 히알샷 베리어 크림은 아예 제품을 하나 더 드리는 찐 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를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아니 심지어 둘 다 한 개씩 더 주는데 정품 한 개 가격보다 저렴한 게 실화냐고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자세한 정보랑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좋은 가격으로 수분 앰플과 크림 겟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저처럼 수분 짱짱하게 잡아주고 피부결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무따 추천입니다. 네, 다음은 짠! 이거는 저의 구찌 타파 꿀조합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마 이 전 영상에 이미 올라갔을 것 같은데 저의 What's in my bag 영상에서 등장했던 아이템이에요. 그만큼 제가 저와 함께 맨날 지니고 다닐 만큼 진짜 필수로 갖고 다니는 애들인데 둘 다 덴티스트 제품이고요. 이거는 마우스 스프레이고 이거는 민트 볼입니다. 아니 요것도 제가 진짜 왓츠인마이백 영상 찍을 때마다 좀 등장했던 제품이라 약간 직역템이긴 한데 저는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제품을 뿌렸을 때 다른 브랜드에서 느끼기 힘든 그 극강의 개운함, 상쾌함이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 쓰면 구매하고 다 쓰면 구매할 만큼 얘를 아직 능가하는 그 개운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민트볼을 저는 먹어줍니다. 이 민트볼도 같은 브랜드인 덴티스트인데 이 덴티스트가 참 이런 극강의 깨운함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 얘는 한 개씩 들어가 있어요. 정말 정말 작은 진짜 민트볼인데요. 안에 아주 시원한 그 액체가 쫙 흘러나오면서 이게 단순히 입이 아니라 내 목구멍까지 싹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잘 들렸죠? 그거 알죠? 숨 쉴 때마다 이 모든 공기가 다 매워. 하지만 변태스럽게도 저는 약간 이런 걸 즐기는 타입이라서 밖에 다닐 때 이걸로 한번 개운하게 입을 청소해주고 그리고 이 민트볼 한번 먹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뭐 마늘이 가득한 음식을 먹었든 막 뭘 먹었든 진짜 그 악취, 구취를 싹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는 유목민이다, 구강템 정착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 이 두 개의 조합 한번 써보세요. 진짜 상쾌함 끝장납니다. 다음은 단독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잠깐 쉬어가는 타입으로 꿀조합은 또 맨 마지막에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요거는 더마토리의 레티나 에스피큐 링클랜드 넥크림인데요. 아, 오늘 더마토리 파티네?
진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진짜 얘는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꼭 한번 몽독자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름에 넥크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롤러가 들어가 있는 괄사 결합형 크림인데요. 요즘 계속 핫하게 유행하고 있는 레티날과 콜라겐 스피큘이 들어가 있는 크림인데 본체를 꾹 짜면은 여기 롤러에 크림이 묻어나와요. 목에도 이렇게 롤러로 비빈 다음에 손으로 마무리할 때도 약간의 그런 따끔따끔함이 느껴지거든요. 얘네들이 잘 침투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좋냐면 이 롤러가 살짝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잘 뭉치는 이거를 살짝 힘줘서 눌러가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진짜 괄사를 하는 효과가 나면서 너무너무 시원한데 동시에 레티날이랑 콜라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주름 관리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매번 몽독자들한테 너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도 목주름이 진짜 눈에 띄게 없을 정도거든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관리를 해온 탓이다. 근데 이제 밤에는 이 제품까지 고기능성 제품까지 추가를 해주니까 아마 더 안 생기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믿음으로 얘는 꾸준히 밤마다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너무 똑똑한 제품이다 싶어서 저 같은 홈케어 집착 광공들은 아마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지 않나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몽독자들이 습관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정말 우리 몽독자들을 애정하는 마음으로다가 가지고 온 제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저의 립 꿀조합을 갖고 왔는데요. 이 조합 요즘에 진짜 자주 바르고 제가 지금도 사실 바르고 있는 제품이에요. 우선 둘 다 영상에서 한두 번쯤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써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우선 이 제품은 입큰의 플러피 립펜슬 2호 플레르 베리인데요. 한쪽은 이렇게 립 라이너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는 무스 제형이 발라져 있는 봄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게 항상 저는 오버립할 때 손을 꼭 사용해서 이렇게 스머지를 해줬는데 얘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톡톡톡톡 두드려서만 해도 블렌딩이 너무나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립 라이너로 입술 외곽을 한번 따주고요. 그 안쪽을 이 무스 타입으로 발라주면 얘가 입술에 쫙 피팅이 되면서 지속력이 끝장이 납니다. 진짜 이거는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레르베리라는 컬러 자체도 제 입술색과 굉장히 흡사한 핑크색인데 너무 떠있다거나 흰기 많이 섞인 느낌이 아니라 살짝 톤다운 되면서 저의 이 푸른기를 살짝 커버해줄 수 있는 약간의 웜한 느낌 한 방울이 떨어져 있는 핑크톤이에요. 저처럼 입술 외곽 라인이 조금 푸른기가 돈다, 약간 자줏빛이다 하시는 분들은 입술 컬러 잡고 립 메이크업 들어가면 확실히 만족도 엄청 크실 거예요.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B에 바닐라 70% 이렇게만 봐도 둘이 그냥 딱 찰떡궁합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30% 아니고 70%인데도 기본 컬러 자체가 좀 맑은 베이지 컬러라서 70%도 전혀 채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가 바른 것처럼 맑은 베이지 핑크빛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색조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베이지 핑크인데 칙칙해 보이는 베이지가 아니라 진짜 좀 고급스럽게 한번 눌러줬다. 분위기만 살짝 줬다라는 느낌의 좀 차분함이라서 전 오늘처럼 블러셔도 색감이 딱 있고 아이 메이크업도 색감이 있을 때 립까지 채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조금 약간은 유치한 느낌? 분위기가 팍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살짝 입술 컬러를 핑크빛은 유지하되 한두 방울의 그 차분함을 넣는 걸 좋아하는데 이 립 조합이 딱 그런 무드를 연출해주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립 펜슬 단독으로도 너무너무 제품력이 좋고 이 휘 단독으로 써도 너무 예쁘지만 이거는 두 개를 함께 합쳤을 때 시너지가 미쳤다. 게다가 이 글로시한 느낌도 아주 대놓고 탕후루 느낌이에요.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너무 예쁜 제품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제품으로 1차적으로 오버립 그리고 약간의 색소 침착 립 컬러 맞춰준 다음에 이 피 바닐라 70 바르면 분위기 바로 생기고요. 글로시함까지 더해지니까 입술 더 오동통통 예뻐 보이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런 무드,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 조합 꼭꼭꼭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구매 가능한 꿀템 그리고 꿀조합까지 소개를 와장창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이 꿀조합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만든 듀오들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몽독자들이 꼭 한 번쯤 써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소개해줄 만큼 너무 제품력이 좋다 하는 것만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